자, 잘 쉬셨죠? 또 진행을 해보죠. 380페이지 정비사업조합. 자, 이 정비사업조합은 매년 출제가 한 문제씩 되고 있으니까 정리 잘 하셔가지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 정법상 정비사업조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비사업은 종류가 세 가지 있지만 조합을 만들어서 하게 되는 사업은 두 개밖에 없죠. 그게 뭐냐? 재개발, 재건축. 그래, 주거환경 개선할 땐 조합 만들 일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이런 조합, 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만들 때게 누가 만드냐? 바로 재개발, 재건축 하자 하여 지정 고시한 정비가 있다. 이 안에 토의동의소자가 맡는다. 자, 이때 토지등소유자가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 만들 때게요. 바로 추진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관할 시장 군수 등한테 우리를 합법적 주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때 승인 떨어지면 자, 이렇게 지정고시하고 나서요. 늦어도 2년에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승인 떨어졌다면 승인 떨어져서 추진회 구성됐다고 하면 추진회 측에서 또 2년에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죠. 인가 신청해서 나갈 때는 역시 시장군수 등한테 하는 겁니다. 이때 인가 신청할 때는 법에서 요구하는 정관도 첨부해야 되고 조합 정관. 그다음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도 필요하고 이때 동의요건 꼭 알아야 되죠. 이걸 첨부해서 인가 신청하면 시장군수 등에 조합설 민가를 내줄 수 있죠. 인가 받았다 해서 조합은 성립된 거 아니고 인가 받고 나서 30일 내에 주된 사업 소재가 서 법인 으로서 조합이 성립되도록 설립 등기를 꼭 해야 되죠. 설립 등기 하야만 마침내 법 인격이 부여돼서 조합이 성립되고 이 성립된 조합은 법이 되는 것이죠. 공법상 비영리 사단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있는 저 내용을 우선 줘야 돼.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렇게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그 정비사업조합이 성립됐을 때 조합원은 누가 되는가? 조합원. 조합원은 누가 되냐? 조합원은 재개발은 이 정비관에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다 의무로 됩니다. 동의업을 부문하고 그래 토지소유자, 건축사, 지상공사 다 조합원이 되는데 다만 지상권자는 분양해서 제외된다는 것, 분양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냐만 조합이 되죠. 그 토지등소유자로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냐만 조합이 되고 반대자들은 매도 청구 당하고 현금 청산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조합도 말이죠. 조합의 최고 의결권이 조합총회를 반드시 두고요. 조합원수가 100명 이상이면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원을 둬야 되는 것이죠. 100명 이상이면 대원을 둬야 된다. 이거. 이때 이 조합원 중에서 총회를 가지고 이 임원을 또 뽑죠. 조합임원. 이때 임원은 조합장 1명, 이사 3명 이상. 근데 100명을 초과하면 조합원 수가 100명 초과하면 5명 이상. 그리고 이사는 그렇고 감사는 1명에서 3명 사이에 감사를 두죠. 이런 임원을 뽑아둡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자 이거죠. 자,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이 만들려면 성립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 안 된다는 거 알아십시오. 자, 그럼 이제 380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조합의 설립화 있죠.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등록세로 구성 조합을 설립했는데 다만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그때 이 안에 있는 토지등록세가 20만이면 직접 그네들이 조합 안 만들고 시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합 만들 필요 없다. 조합을 만들게 될 때 이렇게 취지를 구성해서 나갈 때는 아까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이때 시장 군수가 직접 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걸 공공 추진한대요. 그때는 이 추진에는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토지등록소유자가 시장수에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의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조합 정관 동의요건 맞춰가지고 인가신청을 해줘. 이때는 3년 주잖아요. 그래 공공지원사업으로 이 정비사업이 추진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만약 추진을 구성한다면 구성 방법 어떻게 되냐. 바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고 이 토지등록소유자한테 과반수 동의 받아서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그런데 임원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꼭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있죠. 추진위원 가로 2번 추진위원의 결격사유 가지고 다음에 해당자는 추진이 될 수 없다 할 때 그게 그 위에 있는 박스가 그 2번 밑으로 들어야 돼요. 2번 밑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위로 올라가 버렸는데 편집하면서 이렇게 늘어들어. 그래서 이 여기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자.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자가 곧 추진위원이 될 수도 없어요. 같은 사유입니다. 추진위원 결격사유나 조합정의사 감사 임원의 결격사유 같다는 것. 미피피 파금하고요. 이 법 위반하에 100만 원 선고받고 벌금 10년 이하지 않는 자는 조합이 성립되었을 때 임원도 될 수 없고 추인의 위원도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임 처리되는데 그 자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효력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추인에서 할 수 있는 업무 대용 꼭 이루어주세요. 정비사업 정합사를 선정할 수 있어. 이때 업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 그리고 이해상 입찰 수개로 선정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박스 안에 있는 것들 계략진 사업 시행계획 작성 설계 선정 변경 그러나 시공자 선정은 한 거 아닙니다. 시공자는 조합인 시행자지 추내 측에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시공자 선정은 조합인 시행자 합니다. 이것은 추진회 측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정관 초안 작성 동의서 접수 창립증 개체 오른쪽에 쭉 넘어오셔가지고 7번 읽어드실까? 토지등록소유자는 추진회 운영 경비에 내야 한다. 그다음에 그 추진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물은 조합이 성립되면 다 포괄 승계한다. 그다음에 가로 10 가로 10번 추진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록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간주한다는 것. 다만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자는 동의자 수 제외를 시켜준다는 것. 그리고 그 11번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등록주택구성사업을 사업 시행으로 지정 고시한 때는 그 고시일 다음 날에 추진회 구성 승인 취소 조합 설립인가 취소 간주합니다. 자 원래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회 구성해서 승인받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 인가받아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사업 주도권을 시장 군수한테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래서 시장 군수가 재개발 재건축을 직접 하게 된다 그때는 추진의 구성 승인 조합 설립인가 취소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중요하다. 3번에 1번 2번 꼭 암기해야 되겠죠. 3번에 1번 2번 이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재개발은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냐? 4, 3, 2, 1. 토지등록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3에 해당 토지소유 동의받을 것. 재건축은 주택단지 안에 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4, 3, 토지면적 4, 3 동의받아야 한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건축물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상에 해당 토지소유 동의받는다. 꼭 달달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동의자 수 3번 통과하고요. 자 383페이로 가셔서
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들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만은 철회하는 경우 내용 증명으로 발송해서 보냈는데요. 이때 동의 후 철회 효력 발생은 언제 일어나냐? 이 동의 후 철회서가 동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있다. 또 시장 문서와 동의 후 철회서를 접수한 사실을 동의 상대방에게 통보한 때가 있다. 그러면 양자 중 빠른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가로 3번에 있죠. 383페이지 5번에 1번 꼭 읽어주시고 2번 아까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문자로서 정비사업조합 사용해야 한다. 4번 이 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시행하는데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이 준용한다. 그리고 이 임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그리고 조합에는 임원 조합원 수가 강제적으로 임원은 반드시 돼야 한다. 조합 진행 감사. 그리고 아까 했죠. 조합원 임원의 수 아까 했으니까 특히 이사 100명 이하이면 3명, 100명 초과 5명 꼭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선 임원의 자격권 정비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원 내 거주기간 1년 이상일 것. 정비원에 유치한 건축물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 다만 건축물과 그 부속들을 함께 5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할 사업은 재건축이다. 그리고 특히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선임됐다면 관리청 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외 당국에 거주 영업을 하고 있는 자였다면 영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은 감사와 조합을 대표한다. 7번 임원의 격격사 아까 했죠. 미피피 파금 이 법 위반 100만 원 선고받고 10년 지나지 않는 자 했죠. 자 그 다음에 9번 꼭 읽어두시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대원에서는 절대로 조합장을 선임할 수도 없고 해임할 수 없습니다. 조합장을 선임하고 해임할 때는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6번 조합은 자기 아까 했죠.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동소자가 이 안에 있는 토지동소자가 다 의무적으로 되죠. 그런데 재건축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된다고 했죠. 공유로 되어 있다면 공유자를 대표는 한 대표자 한 명만 조합은 지위를 준다는 것. 그리고 여기 사업장 안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토지 건축물을 가질 수도 조합은 지위는 하나. 그리고 한 세대가 이 안에 사업장 여러 개의 토지 건축물을 가질 수도 바로 조합은 지위를 인정할 때는 한 명을 인정합니다. 남의 통과도 되고 그 다음에 385페이지 가로 2번 이 투기 과열주고 주택법상 주택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 우려가 있어서 바로 투기 과열주고 지정한 후 새로운 신규 아파트 같은 주택에 대한 입주권 분양권을 전매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매매 증인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시 투기 과열주고인데 이 투기 과열주고 안에서 지금 재건축 사업을 한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한다. 그때는 언제 이후에 그 물건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매매 증인을 통해서 재개발은 관리청 인가를 받은 후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 인가를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속으로 이혼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남은 통과. 이렇게 만약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들의 그 종전토지 건축물은 손실보상해 준다. 386페이지 총회와 대의원회 1번 꼭 알아주시 아까 했고요. 2번 이 조합총회는 조합장이 직접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고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가 들어오면 제체해 줄 수 있고 대원회 요원들이 대원에서는 대원은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이 총회를 개최해 줄 수 있어요. 다만 정관의 기재 내용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해임하는 상을 변경하게 한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가로 3번 중요표 조합장은 대원의 의장이니까 당연히 대원의 직을 갖고 있지만 조합장이 아닌 임원인 이사 감사 쓰시고 이사 감사는 절대 대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자세히 써졌으니까 가로 3번 중요표 그리고 총회를 때는 미리 일시 장소 목적을 7일 전에 알려줘야 된다. 이것도 한번 7일 갖춰 가지고 시험에 나왔어요. 바로 5번 이 조합 총회 할 때 직접 출석 이유는 10%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만은 4가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고자 총회 할 때는 20%가 직접 출석을 해야 한다는 것. 4가지 뭐냐 바로 창립총회 사업 시행 액세 수립 변경 관리청 계획 수립 변경 이거 아주 중요한 계획들이죠.
그다음에 사업비, 정비 사업비 사용 변경 다섯 네 개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8번. 이 조합의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 얻어서 그걸 전부 가지고 시장공사한테 변경하셔서 인가받아야 변경할 수 있는데 가반수 가지고는 안 된다. 3분의 이상의 동의서를 두고하라 라는 것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섯 가지가 무엇이냐. 주로 조합원과 관련된 거죠. 조합원 자격 탈퇴, 제명, 그 다음에 교체.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제명 탈퇴, 교체. 이런 사항을 변경하려고 한다. 그때는 3분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동과 관련된 거. 사업비 문제, 사업비. 정비 사업비 부담 시기 절차. 비용 부담, 조합의 비용 부담 해계. 이는 다 돈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공자와 설계자의 변경,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그리고 정비 사업의 정비구역 이체와 면적. 이런 것들을 변경할 때는 3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꼭 아시고. 그다음에 387페이지. 자, 이 시공자 선정이 나왔죠. 이 조합이 이렇게 탄생됐다 하면 조합은 시행자로서 탄생된 것이죠. 그래 이때 이제 조합도 만들어졌겠다. 그러면 시행자는 이제 다 나름대로 탄생되는 건데요. 그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무 사업이 있다. 그때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 사업시행자, 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병을 준비해서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세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내 뒤 공사는 공사 전문업자에게 맡기죠. 공사를 할 사람을 바로 정하는데 그걸 시공자랍니다. 시공자. 시공자를 선정하죠. 이 시공자는 바로 건설업자라든가 등록사업자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공사 맡기면 됩니다. 그때 공사 개최할 때는 기존의 건축물 철거 공사 이런 것도 꼭 포함해서 철거할 때 성면의 관리 문제 이것도 꼭 포함해서 하는데 이때 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기하고 선정 시기하고 선정 방법을 사업별로 좀 잘 짝짓을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재개발 사업 있잖아요. 이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때도 있고요. 여기 재개발장에 바로 토지동수가 20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수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 정비사업장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죠. 그런데 이 재개발도 재건축도요. 바로 그리고 주거환경 개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주로 사업을 직접 해주기도 하고 봐보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공사 등을 사업신계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이때 이 조합, 재개발 사업 조합이 재건축 사업 조합이 시행자가 됐다. 그때 이 시공자는 언제 선정하냐.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 어떻게 선정하냐. 조합 총회로서 바로 모든 조합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경쟁 입찰, 이해상 입찰 시기약 방법으로 선정하죠. 다만 조합원 수가 100명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총회에서 정관이 시험에 따라 선정할 수 있어요. 시공자를. 그런데 이 재개발을 추진할 때게요.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수가 직접 시행자가 됐다. 재개발. 그때는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 언제 선정하느냐. 사업 시행가를 받은 후. 어떻게 선정하냐. 지내에 맞는 규약이 점에 따라 선정한다. 이걸 꼭 아시고. 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바로 2번을 잘 봐두셔야 되겠다. 2번. 2번. 1번 꼭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이 시장, 군수 등 토지 주동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게 있어요. 그때 주거환경 사업뿐만 아니라 재개발 사업을 이네들 가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에 시공인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장 군수 얘네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지네들은 시행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맞게 사업을 하는데요. 이 시행 규정을 이 시장 군수 등 얘네들이 만들 때에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한 정비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지네들 대표 기구인 주민 대표 기구로서 주민 대표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이때 주민 대표에는 이 시장 군수 같은 사업생자 시행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적극 의견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이주 문제, 철거업 해체 문제, 건물 해체 문제, 그다음에 보상 문제, 사업비 부담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 의사표시를 하면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 주민 대표 만들 때에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여기 있는 토지동호수자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동호수자 가반수 동의 얻어서 관할 시장수한테 우리를 합법적인 주민대표의 기구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승인을 주신 승인받으면 되는데 이때 주민대표의 구성원은 여기 있는 토지동호수자입니다. 그래 이 토지동호수자만 주민대표 구성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전세권자 임차권자들은 세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상가 세입자를 포함한 그런 세입자들은 이 시행 규정을 공적 주인 시행자 만들 때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민 대표인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어요. 경쟁 입찰 수계약 방법으로 추천한 자를 선정한 자를 추천해 주면 바로 공적 주인 그네들은 그 추천자 주민 대표 측에서 추천한 시공자를 시공으로 꼭 선정을 해 줘야 한다. 그 내용들이 밑에 쭉 나오니까 꼭 읽어 두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88페이지 각종 동의 고시하였죠. 그 공동 시행할 때는 무조건 얼마의 동의 필요하냐 가반수. 그 다음에 추진의 구성은 바로 토지동수의 가반수 통해서 위원장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해서 바로 시장수한테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조합 임원 해임할 때에도 얼마의 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가. 그 조합 임원은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은 가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가반수 통해 얻어서 해임이 가능하다는 것. 주민 대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가? 아까 했죠. 토지동수의 가반수 통해였고 바로 그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시장군수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된다. 그러면 됩니다. 389페이지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과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 시행하는데 자,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들은 모두 다 사업 시행계획서를 다 작성합니다. 이 사업 시행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 시행해서 인가 고시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됐을 때는 그냥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해서 고시하지 인가 지시는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을 하게 될 때 포함시할 내용이 있죠. 작년에 여기서 한 번 나왔는데요. 특히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에 사업 시행계획서 작성함에 있어서는 바로 임대택 건설 비용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거기 6번 나왔죠. 6번 주관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할 때만 임대택 및 임대택 규모의 건설 비율이 포함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바로 임대택 건설계획은 사업 시행에서 작성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자 390페이지 사업 시행 인가는 시장수 등한테 받는다. 인가받는 내용을 폐지한다. 중지할 때도 또 인가받는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남의 통과해도 되고 390페이지 가운데 가로 3번 그 박스 밑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면 인가권자는 시장수 등인데요. 며칠 내 인가를 결정 알려주냐 60일 하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가로 3번은 잘 나와요.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재개발 사업 조합이라든가 토지동수자가 시행자로서 사업하다가 여러 가지 권리관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그 사업을 넘겨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또 바쁘면
한국 토의동사, 지방사인 토의 주동사 등을 사업시행을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지정개발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이런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그러면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20%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 그거 봐두시 20이란 말 수치 꼭 기하시고 이 예측된 20%는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청산금치고 완료됐다 하면 더 이상 이 예측 가지고 쓸 일이 없으니까 반환해 준다는 것. 그 다음에 3번 이 시장 군수께서 사업시행으로부터 사업시행 인가 신청받았다. 인가를 내주고자 함에 있어서 정비로부터 200m 내에 교육선의 학교가 있게 되면 그쪽 책임자인 교육장 교육감하고 미리 협의해서 언제 철거공사하도록 할까요? 이런 것들을 물어봐가지고 바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장 군수 등은 사업시행가를 바로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부터 200m의 교육실이 설치됐다면 교육감 교육장하고 꼭 협의해야 한다는 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도 좀 보십시오. 정비구역의 범죄방 이 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종전가가 사실상 싹 확정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없이 이삿짐 싸가지고 이사를 나가죠. 그러면 그 동네는 텅 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그 지역에 폐공가가 많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범지대의 소지가 될 수가 있죠. 우범지대와 그래서 인가를 내주게 되는 시장군수 등은 인가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범죄 소굴이 되지 않도록 방범활동 초소 같은 설치해서 좀 잘 좀 해주세요라고 관할 경찰서한테 그 내용을 꼭 바로 알려줍니다. 알려주 통보를 해주고요. 통보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순찰 강화 경찰 순찰 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관리할 사항을 관할 지방 경찰청장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5번 통과하고 6번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 이 시행자께서 세입자의 여러 가지 주거 이전비 영업 그 휴업 그리고 폐지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손실보상 이상으로 해줬다 그러면 이상으로 하면 그만큼 법에서도 인센티브입니다. 용적률을 좀 많이 완화해서 건물 크게 지도록 해줘요. 용률은 125%까지 완화 적용을 해주셨다는 것. 세입자에게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적용한다는 것. 392페이지 주민 대표는 아까 강조했죠. 바로 가반수 동의 없고 위원장 그 가반수 동의 없고 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는 것. 그거 받으시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 그리고 한 명과 감사 한 명 이상 3명 이하에 둔다는 것. 그리고 가로 5번 주민대표회의뿐만 아니라 상가 세입자를 포함한 세입자들도 이 공적지인 시장군수 등이 사업에 따른 시행규정 요청할 때 박스 안에 있는 사항을 의견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철거, 그 다음에 이주, 세입자 퇴거, 보상, 세입자 주거 이전 보상, 그 다음에 사업비 부담, 세입자 임대대 공급 입주 자격 이런 건에 대해서 시행자가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제시한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394페이지. 분양신청 통지와 분양권화 있죠. 이 파트는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